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에서 올해 2023년도 개미년 하반기는 어떤가? 운세가 어떤가? 사주 명략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세를 해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행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행상으로 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목화토금수가 있습니다. 사주 명량에서는 목화토금수가 있다. 어떤 걸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러면 여기서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행상 금. 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걸 얘기죠. 금. 이 금은 나무요, 불이요, 흙이요, 여기는 금은 쇠를 이야기합니다. 쇠. 쇠를 이야기한다는 금이겠죠. 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과연 개묘년은 어떠냐 이걸 이야기해죠. 올해 개묘년에 어떠냐. 1년 중에서 어느 시기가 또 가장 운세 흐름에서 어떤 돌발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없냐 한번 찾아보는 거죠. 한번 찾아보자. 금을 가지고 태어났다. 금. 금은 우리가 고철, 쇠를 이야기합니다. 쇠. 쇠는, 고철은 뭘 가장 원하냐면 불을 원합니다. 반드시 이 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화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화가 있냐 없냐. 그래서 화를 봐라 이걸 내죠. 화. 오행상 화. 정화가 있냐 이걸 이야기해죠. 정화. 이것이 이 경금은 뭐냐. 용광로라 이야기합니다. 용광로. 고철은 쇠는 용광로를 들어가야만이 자기가 최고의 능력 발휘, 실력 발휘, 자기 역량을 표현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용광로를 만나지 않으면 고철로서 쇠덩으로서 부식되고 끝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에서는 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경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정화의 유무를 봅니다. 있냐 없냐를 이야기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 사주에서는 경금에서 윤 대통령의 사주에서는 정화가 뭘 이야기해주냐? 화가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국민, 백성을 이야기해줘. 국민. 국민을 이야기해준다. 이 기운이 어떠냐를 이야기해주겠죠. 두 번째는 뭐냐? 오행상 금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목이 필요하더라 이걸 이야기했죠. 오행상 갑목 이걸 이야기합니다. 얘는 뗄감을 이야기하는 뗄감. 사주에서 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용광로가 있냐, 그 다음에 용광로를 계속 불을 지필 수 있는 뗄감이 있느냐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이것이 있을 때 괜찮다 이걸 이야기하고 이것이 없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 얘는 국민인데 여기에서는 이 목을 누구로 보느냐? 도움세력으로 봅니다. 도움세력. 참모들 이야기해줘. 참모들. 주변 세력을 이야기해줘. 주변 세력. 자, 이 세력이 어떤냐를 놓고 보죠. 이 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력들이 국민들에게 좋은 희망과 좋은 기운을 주어서 여기에서 얘를 절연을 해갖고 금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고 역량을 발휘해줘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있느냐를 보는 거죠. 어떤냐를 보는 것이죠. 개묘년에, 올해 개묘년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서 뭐가 있냐. 오행상 토가 있더라 이걸 얘기해요. 토. 토는 뭐냐면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천자를 이야기, 천 기운을 이야기해줘요. 하늘의 기운이 있냐, 막아주느냐, 비바람을 뭐 말아주냐, 엄청나게 춥고 냉한 겨울생이란 거죠. 윤 대통령은 겨울생입니다. 겨울에 춥고 냉한 것을 막아주는 토의 기운 자체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이것이 있을 때는 보호막이 되고 하늘에서 이 역할을 해주냐 이런 거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화와 목인데, 화목토인데 여기에서 국민을 상징해주고
참모 주변 세력인데, 이 개묘년이라는 것이 어떠냐? 개묘년이 2023년도 개묘인데, 이 개를 우리가 명리학에서 오행상 수로 보고, 쉽게 이 수는 물인데, 이걸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봅니다. 비. 그래서 개묘년에는 비. 잠깐 하늘에서 비 내리고, 얘는 목은 묘는, 토끼 묘는 나무를 이야기해줘요. 나무, 오행상 목. 근데 목이 어떤 나무냐? 습목이다. 그래. 습목. 습하다. 습목이니까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는 생목의 습한, 그러니까 물을 먹고 자라는, 막 자라는 생가지다 이 말이겠죠. 습목인데 이게 여기서 문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이것이 얘가 지금 경금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환대, 정화, 불인데 개면연에 천을에서는 피가 내려서, 피가 내려서 정화를 힘들게 만든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끈이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이 경부 오행상 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걸 고철인데, 고철은 뭐냐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비다 이 말이에요. 비. 비. 비가 고철에 내리면 뭐냐? 녹슬어요. 녹슨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녹슬면은 부식되어버립니다. 부식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철 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피를 가장 좋지 않게 봅니다. 명리학에서는요. 왜? 자기 형체를 부식시키고 약화시키니까. 그래서 피가 내리면, 경금은 이 피가 내리는 시기에 뇌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금, 금을 가지고 태어난 윤 대통령은 올해 피가 내리니까, 피가 내리니까 힘들다. 근데 피가 내려도, 나를 내려줘도 좋다. 나를 내려서 내가 힘들지만, 그러면 내가 백성들과 국민들과의 관계된 것에서 또 피가 내려서 여기 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국민들이 좀 약하면 참모들이라도 여기서 올라가줘야 하는데, 이 참모들은 뭐냐면 감목, 통나무, 뗄감으로서 이게 올라와줘야 하는데, 이 묘라는 글자가 습한 목에 습목이니까 얘가 들어와서, 습목이 들어와서 불을 살라줘야 하는데, 습한 나무가 주어지니 불이 꺼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긋났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 힘들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개면연에, 2023년 개면연에 경금에 대해서 이렇다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하늘의 운 자체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비가 내리는데, 눈보라 치고 비가 내리는데, 사주에서 너무나 비기운 자체, 물의 기운이 많으니 호가, 토가 붕괴됐다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도 이런 부분이 좀 약한 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이것이 아니라, 올해 개묘년에서, 2023년도 개묘년에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요. 8월 8일에서 9월 8일 양력으로, 9월 8일에서 10월 8일 사이에라, 이 사이가 가장 올해 가장 돌발수 여러 가지 악재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삼국지에서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 시기는 오히려 전열을 가다듬고 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절대 전쟁 치르지 말아라.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돌발수 악재가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싸우게 된다면 오히려 이때는 깨진다. 어려움이 많이 있다. 왜 그럽니까? 그러면 8월 8일이 경신월이라 해가지고 이 자체는 오행상 금이에요. 금금. 금의 기운 자체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 경금에게 있어서 윤 대통령에게는 이 금이 나를 도와주는 또 세력도 봅니다. 같은 세력인데 이 세력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화기를 넣고 불어주고 목을 살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게 끄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도와주러 온 세력들이 나에게 오히려 더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돌발수다 이렇게 보겠죠. 돌발수.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뻔뿌질을 해서 오히려 더 힘들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시기다 이걸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아픔과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얘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다음에 신유달이라는 거죠. 신유. 이때는 얘가 신유라는 것은 얘는 먹구름이에요. 먹구름. 검은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들어오는 거단 말이에요. 흑운차일. 검은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되는 거예요. 얘가 들어올 때 얘가 문제다. 그래서 8월 8일, 아니 9월 8일에서 10월 8일 사이 이 두 달이 사주에서는 뭐냐 가장 필요한 글자를 깨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놔둬도 이미 얘들이 상처받고 있는데 엎친 데 겹친 경우 치고 들어왔다는 걸 그래서 이 시기는 오히려 강한 참모들이 오히려 강하게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적군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겠죠. 이때는 조정을 하는 게 좋겠죠. 조정이.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돌발 수가 있다. 저는 올해 8월, 아니 9월, 8월 8에서 9월 8일, 9월 8에서 10월 8일 사이 이 시기가 돌발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오히려 잘 참고하셔가지고 슬기롭게 어떤 그 상황들을 대체해 나가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이 시기는 가장 사주에서 명리학상으로는 이 시기가 가장 돌발 수가 있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나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금 자체가 금의 세력이 내가 금을 가지고 있는데 또다시 금의 세력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러 와서 오히려 이 화와 목을 더욱더 끄고 불을 끄고 이 목을 너무나 잘게 부숴놓으니 오히려 이때가 더욱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들어와도 힘드니까 이 시기로 오히려 평안하게 가는 것이 좋다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사주 명리상으로 보면 사주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은 이 시기가 올해 가장 돌발 수가 있다. 힘든 시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